민주당에서는 벌써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 청와대 안 들어가느냐. 네. 그냥 써라. 그 네.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 공약했다가 안 지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진짜 청와대 폐지해버리면 약속 지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트집을 잡으면서 풍수 때문인 거 아니냐라고 트집을 잡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자기들도 그랬어? 자신들이 유홍준 전 청장 이렇게 풍수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네. 뭐 탁현민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여기 안 쓸 거면 더 쓰면 안 되겠느냐라는 자기들이 쓴다고? 아, 정말 이거는 국정을 모욕하는 참 가벼운 언사거든요. 이분이 그토록 많은 설화를 겪고도 아직 반성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에서 지금 원래 본관이 굉장히 이 참모진들이 있는 위민관과 거리가 멉니다. 비서동과. 그 구조 있어요? 자료? 네. 네. 좀 띄워주세요. 지금 그 제가 구조가 뜨면 추가적인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시면서 좀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걸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이해가 쉽겠어요. 사진 왜 안 뜹니까? 청와대 본관이 있고 네. 관저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관과 저 밑에 비서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위민관 비서동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게 한 500m. 네. 네. 500m. 걸어서 한 20분 넘게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나 박수현 수석이 한 말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민관 개조해서 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 가까이 당겨왔다. 네. 그래서 걸어서 1분이면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곳이 실용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건물이 분리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 걸어서 1분이든 5분이든 건물에서 건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상당한 것이고 네. 공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하나의 이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점. 네. 그리고 업무용 공간이 아니니까 이 참모와 대통령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위민관으로 와도 줄지 않는다는 건데 네. 뭐 광화문의 외교부 별관이건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는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건축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업무용으로 만든 오피스 빌딩인 거잖아요. 네.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의 집무공간, 집무실이 참모들과 같은 건물, 그리고 일부는 같은 층에 있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이 윤석열 당선인의 경선 시절과 본선 시절 비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선 때 이마빌딩 9층에 있을 때도 이 후보 집무실이 이 참모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참모들의 책상을 지나치시고 그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였고 네. 당사 5층에 있었던 후보실 같은 경우도 별도 공간이지만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이 참모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께서 걸어가시다가 집무실로 들어가시다가 그때그때 눈에 띄는 참모나 실무진이 보이면 네. 잠깐 들어와봐 해서 현장에서 즉석 보고를 받기도 하고 의견을 듣기도 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업무 공간의 장점인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리 위민관이 가깝다고 한들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건물이 다르게 돼 있으면 네. 그렇게 즉석에서 참모들을 마주보고 사실은 이 대통령에게 직부할 일이 거의 없는 좀 뭐 막내급 실무진들한테 얼굴 보고 인사하거나 즉석에서 한번 들어와봐. 요새 그때 했던 일은 잘 되고 있어라고 저 현장 보고를 받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업무 공간으로 가겠다. 대통령실은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일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이 청와대 폐지 공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가냐 용산으로 가냐가 아니라 오피스 빌딩으로 가겠다. 네. 이게 저는 이 청와대 폐지 공약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아, 그게 지금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도 여민 일관의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여기서 잘 일을 많이 비워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청와대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생각이 며칠 사이에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용산 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용산도? 좀, 예.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거기에 있는 국방부 합참 체계가 있는데, 네. 예, 거기에 뭐 벙커 이런 걸 활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군인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벙커고, 네. 이 벙커에 그러면 군인들하고 다 뭐 NSC하고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시설의 측면에서 그러면 또 국방부나 합참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데, 네. 어디로 옮길 것이며, 옮긴다 할지라도 이제 뭉쳐서 옮기는 거하고, 떨어뜨려서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예. 청와대 쪽에 이제 북악산 이쪽에 네. 보면 이제 뭐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기지처럼 되어 있다 그러죠? 네. 그러면은 네. 그걸 또 가져가야 될 텐데 네. 국방부 쪽으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호상으로도 좀 풀리지 않는 것은 그 주변에도 주상복합건물이 고층으로 네. 몇 개가 이제 들어서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말끔하게 좀 해소하기는 어렵겠다. 네. 예, 그래서 이 제 생각에는 좀 연구해 볼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네. 이게 그렇게 서둘러서 할 일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이 취임하는 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청와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임기 중에 못 나옵니다. 아, 왜 못 나와? 나오기 힘들어져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으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청와대에 한번 들어갔다가 도중에 또 나오고 뭐 이 청사를 새로 옮긴다 하면 그때 국민 여론이나 언론 또 야당이 또 어떤 식으로 발목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선 공약을 처음부터 지키는 모습,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건 뭐 저질러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방안이 제대로 선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도 할 수 있는 게 방안인 거죠. 오늘 그걸 처음부터 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임태희 전 수석이 네. 지금 특보시든가요? 이런 말을 했죠. 아파트 인테리어도 두 달은 걸린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내부적인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것을 청와대 안 들어간다라고 못을 딱 박는 게 그게 적절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면 되는 건데 그것을 반드시 나는 뭐 청와대 한 발도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지킬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시한을 딱 정해서 1년 내에 국방부가 뭐 터가 마음에 들면 국방부가 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방부한테 너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 이미 엄연한 현실이고 국방부의 위치나 입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뭐 시한을 딱 정해서 1년 내에 이걸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궁극적 목적이면 네. 이런 일도 청와대나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이쪽 차원에서만 결정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네. 좀 국회도 이게 국회가 꼭 그걸 승인해줘야 된다 이런 권력이 없다 치더라도 조금 더 집단적인 지성을 모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이고 여기서 이제 청와대 현 청와대의 잘못된 대응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청와대는 좀 이렇게 비아냥거릴 일이 아니라 야 우리도 해봤는데 잘한대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일이 아니라 네.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기술적인 네. 부분은 그렇죠. 네. 왜 자기네들이 못했는지 그렇죠. 그때 검토한 게 어떤 거였는지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당선자가 옮길 의향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옮기면 옮기는데 맞춰가지고 만약에 당신들이 옮긴다면 또 이런 거를 생각해봐라. 네. 잘 점검해보고 이렇게 좀 대안도 제시를 해주고 네. 네. 그리고 논쟁적인 거는 청와대가 나설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당에서 소화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국회에서도 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국방부로 옮기는 거에 한 가지 위험성이 또 있는 게 이 국방부는 이제 강하게 특히 군대 쪽 관련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이 좀 강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야 이렇게 할 테니까 준비해 오세요 이러면은 아닌데 싶어도 맞춰서 그냥 무리하게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국회 국방위원 의원들이라든지 이쪽하고도 좀 긴밀하게 소통해가면서 안을 찾아보는 게 그러면 청와대를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네. 별 이견은 없어요?